딱 세 곡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사입니다. 제입니다. 알란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이 단어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똥 쌀 때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예. 똥 쌀 때 사실 음악 듣나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사실 저도 똥 쌀 때는 음악을 안 듣는데 똥 쌀 때 우리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똥 쌀 때 이런 노래 들으면 배변 활동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네. 이런 주제를 정했고요. 누구부터 먼저 할래요? 저는 소녀시대 힘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또 쌀 때는.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힘내. 가사가 또 맞았을게.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별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원래 세상을 뒤집자거든요. 우리는 위장을 뒤집자. 밀어냈는데 어느 부분에서 딱 걸려가지고 안 나오면 그러니까. 진짜 네. 기타 사운드도 막 있고 하니까 힘을 잘 쓰실 것 같은데 힘내시죠. 아니 근데 이 남자들은 똥 싼 상황에서 여자가 힘내라 이러면 아 그런 거예요? 좀 힘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녀시대를 그렇죠.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아, 그런가요? 네. 가사에 집중하고. 아 소녀시대는 여자가 아니구나. 뭐 천사야? 소녀들. 아,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죠. 님들. 이 숙기 없는 남자들은 여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나오던 것도 싹 들어갈 걸. 에이, 설마 그 상황에서. 그죠? 자, 알레님은요. 저는 마음이 내 후렛 더 녹사. 후렛 더 녹사. 우울할 때 똥싸 뭐 이런 거. 우울할 때 똥싸.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해서. 거기에 또 후 할 때 그 힘이. 우울할 때 똥 싸. 되게 1차원적이야.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 일단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딱히 가사에서 뭐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은 없어서. 아니죠. 누가 내 장애 미친 개를 풀어라니 할 수도 있잖아.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 밀어낼 수 있는. 변비 탈출. 변비 탈출 할 수 있는. 리듬이 더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서 다른 거 없어. 그냥 상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배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이게 그냥 이것만 해도 배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밀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힘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다니까. 후레떡독사 할 때 후레떡독사 할 때 그렇지. 그러면서 조금 더 과격하게 흔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진짜 시도들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선생님께서는 여기 이제 단전 네. 단전에서 배꼽 사이를 꽉 누르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어느 날 뭐 떨어져가지고 주술라 그러는데 이렇게 했는데 힘이 딱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힘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런데 배변 활동이 이렇게 잘 되면서 한번 좀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은 얘기는 아니지? 네, 이 정도야 뭐. 네. 저의 추천곡은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 이러면서 그래서 긴장을 줘요. 그러다가 디기디기디기다가 빵. 빵빵빵 빵빵빵 거기에 맞춰서 똥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거 진짜 너무 시원할 것 같지 않아요? 네. 힘을 줄 때 윈나 윈나를 한번 해보세요. 빵빵빵빵 하다가 윈나 윈나! 윈나 윈나 뭐야? 이게 그 이상민이 그 브로스라는 활동을 하는데 윈윈이라는 곡이 이 곡을 샘플링한 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서 그 이상민 특유의 그게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복식호흡을 그 특유의 거친 랩. 거친 윈윈 주지 마라 윈나 윈나 하잖아요. 윈윈인데 윈윈! 튼튼튼튼한데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선곡한 게 이 노래가 엄청 유명했던 노래예요.
82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그때 당시 빌보드 차트 6주 동안 1위. 권투 영화에 썼죠? 로키 3편에서 썼던 건데 실베스타 스텔론이 좀 음악적으로도 좀 되게 조예가 깊은 사람이거든요. 1, 2편 같은 경우는 조금 오케스트라 같은 거를 쓰고 웅장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3집 때 원래는 퀸 노래를 자기가 이제 하려 그랬대요. 근데 퀸이 캔슬 놓은 거지. 이 서바이버가 이제 그때 이제 신인들이었었고 한번 부탁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이 노래가 나왔고 로키 3의 주제가로 사용했고 서바이버는 완전 뜬 거죠. 그러니까 로키 때문에 떴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거를 서바이버에게 그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바이버는 묻혀졌을 수도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었던 거죠.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전 굉장히 어릴 때는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회색 검은색인지 그 후드티 뒤집어 쓰고 그 공원 산 그 조깅하는 그렇죠 회색 네, 회색 어 그 장면이 항상 생각나요. 그 되게 유명장 유명한 장소잖아요. 계단 다 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야 아, 이렇게 하는 거 권투를 배워야 돼. 아 진짜 남자 권투 좀 배워야 되는데 권투 배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 오늘 완전 권투인데 포스가 저는 권투 좀 지루하더라고요. 차라리 UFC 거칠어. 생각보다 거칠어. 사람 만져. 이건 조금 봐줄만 한데 거칠어서 뭐 변비도 없을 것 같아. 강하게 그냥 밀어내기 한 판. 아 그리고 제이씨 발성이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아까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더만의 팁이 있다면은 보통 장 흐름이 이렇게 시계 방향이잖아요. 네. 큰 분이 신호를 보내실 때는 이쪽에서 이제 아프단 말이에요. 왼쪽 끝이 이쪽에서 뭉쳐서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맞아서 이쪽을 계속 마사지 해주면서 꾹 누르면은 좀 더 쉽게 큰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얘 좀... 밀어내는 거 밑으로 네, 이렇게. 맞아요. 아, 솔직히 제가 생각했죠. 이게 왼쪽 맞는 거거든요. 왼쪽 이쪽 맞아요. 이게 좀 과학적으로도 이게 흐름에 가니까 아, 여기서 막힐 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기 전에 저는. 배를 한 방향으로 막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네, 시계 방향으로 계속. 배 마사지를 해주실 때도 꼭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 모든 순리, 그리고 지구의 원리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계 방향이기 네. 때문에 배 마사지. 자, 이 만약에 이거 보시는데 식사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죄송하고요. 오늘의 주제, 사회 주제는 똥 쌀 때 듣고 싶은 노래 무슨 노래였죠? 뭐였죠? 너무 심취하고 있어. 밤이? 밤이 호락도 덕사. 그리고 저는 소녀시대 힘내. 네 그리고 저는 서바이벌의 Eyes of the Tiger였습니다. 똥 쌀 때 한번 좀 들어와 주시고요. 딱 세 곡 4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